걸고 내 등에 숨어 바람을 피할 때 내 작은 기도를 들었지. 언제나 너의 곁에 우리 항상 함께 해달라고 거친 파도가 나에게 필요 없는 노래죠. 네. 한 남자 잊을 거라 난 믿었는데 쉽게 끊을 수 없는 커피처럼 눈을 뜨면 또 생각나. 어쩌면 이대로 내게 중독된 사람처럼 단 하루라도 널 볼 수 없는 난 살아낼 수 없어. 널 사랑했어. 후회는 없어. 이제와는 아니라고 말해도 어떻게 내가 널 잊을런지. 그 마음 하나로 눈물인 내 사랑에 네가 없다면 넌 죽었다면 다른 기대 없이 그리움에 너를 원망하는 일 없었을 나일 텐데 내게 이렇지만 사랑이 변했다고 없던 일이 되니 제발 내게
힘겨워도 몸서리치게 외로워도 너를 그리워하지 않는 게 더 쓸쓸한 일인데 늘 네 생각 하나에 살고 하루를 다 써도 모자라서 굉장히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예, 이제 축가를 제가 들어야죠. 예. 눈이 부시도록 투명한 아침 싱그러운 햇살 속에 잠든 너의 숨결 위로 묻어나는 행복 별이 되어 바람이 되어 추억에 잠기며 어느새 잠에서 깨어 날 부르며
여름이 즐겁고 이젠 공기마저 달콤해 이렇게 너를 사랑해. 편곡이 틀려졌어. 편곡이 달라졌어. 세상이 힘들어도 널 보면 마음에 바람이 통해. 이런 게 사는 거지, 이런 게 행복이지. 이제야 느끼게 됐어. 나는 온종일 우울해도 널 보면 머리에 햇빛이 들어. 이렇게 놀라운 게 사랑이지. 기다린 보람이 있어. 지난번 사랑처럼 울까봐 한참을 망설였지만 보채지 않고 나를 기다려준 너 편안하게 스며들어와.
노래 예전에 SG 워너비와 예, 함께 불렀던 노래인데 제가 처음 살면서 처음 라이브로 부르는 것 같습니다. 예. 알아요 얘기 안 해도 잘 알아요 우리는 안 된다는 걸 그대는 가던 그 길을 갔어요 더 미안해 하지 마요 다가가고 싶어지면 시작하지 않아요 심장보다
소설 같은 이야기 요즘 누가 믿나요? 운명이란 없다고 나 역시 믿어왔죠. 그댈 만나기 전까지 답답한 하루였죠. 그날도 어디론가 바쁘게 걷고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스치듯 흘러가다 그댈 마주치고 시간이 멈췄죠. 이 사람이다 이제야 찾아온 사랑이다. 그냥 느낌으로 알아 말도 안 되지만 이 순간을 위해 새로운 것 같아. 이 사람이다 다시는 못 찾을 사랑이다. 인형처럼 서 있는 그 사람들 중에 숨소리가 들리고 심장이 뛰고 있는 홀로 환하게 빛나고 있는 바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다. 제가 가장 최근에 냈던 싱글 앨범입니다. 예. 지우고 아플 사랑은 차라리 가슴에 묻은 채로 사랑한 그 마음으로 가끔은 그때를 그리면 그 기억으로 살죠. 보고 또 본 영화처럼 소중함에 남겨둔 사진처럼 잊으려 안 할게요. 아픈 사랑 얘길지라도 간직할게요. 이대로 이번에 제가 리메이크를 하게 됐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네. 이런 날이 있지 물 흐르듯 살다가 행복이 살에 닿은 듯이 선명한 밤 내 곁에 있구나. 네가 나의 빛이구나. 멀리도 와주었다 나의 사랑아. 고단한 나의 걸음이 언제나 돌아와
돌아오다 고요하로 사랑한다 말해주던 오 나의 사람아. 네, 많이 들어주세요. 네, 자 마지막 노래, 네 우리 조용필 선배님의 걷고 싶다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 약간 노래를 운동으로 비교하자면 약간 유산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네, 끝까지 예 들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가수입니다. 예, 가수 김종국. 앞으로도 오랫동안 좋은 노래로 여러분들께 네. 노래 부르면서 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면 되나요? 네. 건강하세요. 네. 갑니다. 예. 네. 한 남자
없이 또 살다 보면 잊을 거라나 믿었는데 쉽게 끊을 수 없는 커피처럼 눈을 뜨면 또 생각나 어쩌면 이대로 내게 중독된 사람처럼 단 하루라도 널 볼 수 없는 난 살아낼 수 없어 널 사랑했어 후회는 없어 이제와는 아니라고 말해도 어떻게 내가 널 잊을런지 그 마음 하나로 눈물인 내 사랑에 네가 없다면 넌 죽었다면 다른 기대 없이 그리움에 너를 원망하는 일 없었을 나일 텐데 내게 이렇지만 사랑이 변했다고 없던 일이 되니 제발 내게 다시 돌아와줘
제가 축가로 굉장히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예, 이제 축가를 제가 들어야죠. 예. 눈이 부시도록 투명한 아침, 싱그러운 햇살 속에 잠든 너의 숨결 위로 묻어나는 행복. 별이 되어 바람이 되어 추억에 잠기며 어느새 잠에서 깨어 날 부르며 지야.
함께 세상 끝날 때까지 나에게만 사랑스러워 SG 워너비와 예, 함께 불렀던 노래인데 제가 처음 살면서 처음 라이브로 부르는 것 같습니다. 예. 알아요 얘기 안 해도 잘 알아요 우리는 안 된다는 걸 그대는 가던 그 길을 갔어요 더 미안해 하지 마요 다가가고 싶어지면 마음이 다시도록 속으로 불러보죠 불러도 못 오는 그대 맘이 더 아프면 어떡해요 그대만 그대만 바람만 바람만 다 이렇게 다
자신보다 아낄 수 있나요? 그 누가 내게 물어도 대답할 수 있어요. 나의 사랑 그대죠. 약속까지 해낼 거예요. 행여 잠시라도 흔들릴 거라면 시작하지 않아요. 심장보다 먼저 멈출 사람. 눈에 반한다는 소설 같은 이야기 요즘 누가 믿나요? 운명이란 없다고 나 역시 믿어왔죠. 그댈 만나기 전까지 답답한 하루였죠. 그날도 어디론가 바쁘게 걷고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스치듯 흘러가다 그댈 마주치고 시간이 멈췄죠. 이 사람이다 이제야 찾아온 사랑이다. 그냥 느낌으로 알아 말도 안 되지만 이 순간을 위해 살아온 것 같아. 이 사람이다 다시는 못 찾을 이 사람이다. 제가 가장 최근에 냈던 싱글 앨범입니다. 예. 지우고 아플 사랑은 차라리 가슴에 묻은 채로 사랑한 그 마음으로 가끔은 그때를 그리면 그 기억으로 살죠. 보고 또 본 영화처럼 소중함에 남겨둔 사진처럼 잊으려 안 할게요. 아픈 사랑 얘길지라도 간직할게요. 이대로
이번에 제가 리메이크를 하게 됐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네. 이런 날이 있지. 물 흐르듯 살다가 행복이 살에 닿은 듯이 선명한 밤 내 곁에 있구나. 네가 나의 빛이구나. 멀리도 와주었다 나의 사랑아. 고단한 나의 걸음이 언제나 돌아오다 고요함으로 사랑한다 말해주던 오 나의 사람아. 네. 많이 들어주세요. 네. 자, 마지막 노래. 네, 우리 조용필 선배님이 걷고 싶다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 하, 약간 노래를 운동으로 비교하자면 약간 유산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네. 끝까지 예, 들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가수입니다. 예, 가수 김종국. 앞으로도 오랫동안 좋은 노래로 여러분들께 네. 노래 부르면서 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면 되나요? 네. 건강하세요. 네. 갑니다. 예.